안녕. 아, 손이 너무 빨간데? 지금 밖에 있다 와가지고 손이 진짜 빨개졌어. 아니, 제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명할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붙임머리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. 근데 지금도 붙임머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, 제가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. 근데, 이게 머리가 단발도 아니고 숏컷이다 보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리 찾아와요. 거의 남성분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막 거지종도 오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되게 급발진을 제가 되게 잘해요. 진짜 급발지안이란 말이에요. 채널명을 급발지안으로 바꿔야 되나? 그래가지고 되게 갑자기 가발을 시켰어요. 시키고 나서 그 배송이 출발하기 전에 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정신 차리자라고 하고서 가발을 취소를 했어요. 그 주문 취소를 했는데 전 주문 취소가 됐다고 주문 취소가 접수됐습니다라고 돼가지고 주문 취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발이 온 거예요. 제가 가발을 산 것 같아요. 결국 가발을 제가 네, 산 것 같고요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게 돈이 금액이 취소가 된 건데 이게 온 건지 확인 한 번만 다시 하고 올게요. 네, 취소가 안 됐었고요. 저는 가발을 구입을 했네요. 자, 저는 검정색 머리고요. 지금 조명 앞에서 이 색이 거든요. 조명을 끄면 이렇게 자연 검정색이에요. 근데 가발 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. 이게 아마 거의 5만원 정도는 하거든요? 근데 붙임머리를 하려면은 막 30만원 이상 막 4, 50만원 넘어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값인데 이게 붙임머리만큼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해줄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나 진짜 가발을 왜 산 거야? 나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알리에서도 가발을 두 개를 시켜놨거든요. 네, 이렇게 클립스라는 브랜드에서 가발을 사봤고요. 요즘 이게 옛날에는 핑크에이지, 막 가발나라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. 근데 요즘 SNS 보니까 클립스라는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네, 취소했던 가발이 온 거니까 당연히 협찬은 아니고요. 제발 협찬 좀. 네?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머리가 들어있습니다. 제가 옛날부터 반가발 촬영도 했었고요. 머리피스 촬영도 했었고요. 통가발도 촬영했었고요. 붙임머리도 했었고요. 가장 중요한 거, 가장 잘 어울리려면은 첫째, 가발에 광이 없어야 하고요. 둘째, 제 머리색과 잘 어울려야 돼요. 이 두 가지만 맞아도 밖에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약간 히피펌인 히피펌 가발을 주문을 해봤고요. 아, 빗이나 이런 거를 안 주셨네. 원래 이런 서비스로다가 빗 같은 거 하나쯤은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. 브리엘이라는 이름의 가발을 주문을 했고요.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. 내추럴 블랙 색상입니다. 네, 제 인생에 환불은 없습니다. 그냥 밖에 제발 하고 다닐 수 있는 가발이어라. 밖에 하고 다닐라고 사실 가발 사는 거잖아요, 다들. 일단 요런 느낌의 히피. 한번 빗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? 빗으니까 확실히 자연스럽긴 하다. 역시 가발은 빗어줘야 돼. 일단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. 머리숱 많고. 광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진짜 근데... 사람 머리 같다. 좀 붙임머리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진짜 사람 머리 같고 이 정도면 머리색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쵸? 자,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. 이렇게 똑딱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있어요. 얘네들을 일단 잘 착용하려면 다 이렇게 열어놔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머리가 기신 분들이나 단발인 분들은 이제 머리를 묶고 해야 되는데 저는 머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발 착용에 아주 특화된 사람일 수 있다. 근데 일단은 머리 고무줄이 하나 필요해요. 이 뚜껑을 따줘야 되거든요. 이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발을 이 상태로 이렇게 뒤로 빼서 얘 있죠? 얘 맨 위에 있는 요 친구를 여기다가 톡 꼽아주고 얘를 땡겨와서 이 옆에다가 톡 꼽아주고 제가 반가발을 또 하고 있다. 진짜 김지한 진짜 지랄한다 지랄한다. 여기다가 이 뒤에 있는 이 똑딱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땡겨가지고 여기를 잡고 하나씩 땡겨서 머리 끝에다가
똑딱이를 해주시면 돼요. 저는 머리가 짧아서 묶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꼽아야 될 것 같아요. 머리 짧으니까 생각보다 어렵다. 이게 머리들이 다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되게 애매한. 네, 이렇게 됐고요. 이제 얘를 떼주고 제 머리랑 이렇게 빗어주면 되거든요. 제 머리보다 조금 진하다. 내추럴 블랙보다는 그냥 블랙 같죠. 그쵸? 그냥 블랙인데 네, 이렇게 머리 숱이 일단 굉장히 많아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네.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자연스러운 게 이 정수리가 제 정수리잖아요. 그래서 이 윗부분이랑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뒷부분은 어때요, 여러분? 뒷부분이 안 보여서 지금 뒷부분 난리 났나요? 뒷부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뒷부분 잘 정돈이 돼 있나요? 어떤 것 같아요? 아, 머리색이 제 머리가 약간 갈발이 되려 그래가지고 아, 저는 마음에 드는데 머리색이 이 정도면 머리색 잘 맞는 건가? 지금 보니까 또 여기랑 여기랑 머리색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죠? 저 갑자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아니 뒷모습 지금 확인하고 왔거든요? 뒷모습 확인하니까 색깔 여기 뒤에 염색해야겠더만요. 근데 머리색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밝아져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층이 생기더라고요. 일단은 그렇고요. 그 가발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 머리색이랑만 잘 맞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여러분, 저의 열정이 보이시는지. 뭔가 달라진 게, 자,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. 바로 가발 쓰기 위해서. 지금도 가족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는 말을 못하고요. 약간 갈색빛이 좀 돌았던 요 끝부분들 있잖아요.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. 염색을 제가 셀프로 해가지고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갈색빛 도는 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. 가발을 다시 한번 착용을 해볼 건데요. 끝부분과 머리색이... 왜 내 머리색이 더 진해진 것 같지? 아니 어쩌라는 거야! 어쩌라는 거예요. 염색 안 하면 밝고 염색하면 진하고 그럼 대체 나 뭐 어떡하라고. 약간 머리를 감다 보면은 머리색이 약간 자연스럽게 검정색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또 괜찮아 질런가. 가발은 이렇게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인무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가발이고요. 아, 야마도는데? 이번에 또 내 머리색이 찌라라고? 나 뭘 어떡하라고. 지금 제가 고데기를 해서 좀 컬이 들어가 있는데 어머! 좀 색감 안 맞는 거 혹시 보이시는 분? 근데 차라리 제가 머리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얘네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됐을 텐데 제 머리가 워낙에 짧다 보니까 여기 뚱 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보다는 오히려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? 전보다는 그래도 좀 이어지는 것 같나요? 제가 지금 한번 뒷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. 저는 뒤 도는 걸 모습 못 봐요.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자 돕니다. 어때요? 전보다 티 안 나나요? 어때? 영상 확인하고 올게요. 전보다 티가 안 나요! 예스. 가발을 대충 써가지고 이런 피스 같은 게 조금 보일 수도 있는데 염색하니까 티가 훨씬 안 나네. 다행이다. 잘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아니면은 그쵸? 이 정도면 굉장히 이게 뭐가 인무 같기 때문에 가발 느낌이 안 나거든요. 그리고 사람들이 가발이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건 항상 정수리에서 확인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정수리가 여기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짜란! 드디어 염색까지 마치고 가발 착용 완료했습니다. 이제 긴 머리로 돌아왔는데요. 저는 그래도 짧은 머리가 좋아요. 긴 머리는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머리 감고 말리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도 너무 빨리 써가지고 저는 짧은 머리가 좀 편하고 손질하기도 좋더라고요. 그리고 짧은 머리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
머리를 조금 더 기른 다음에 저는 착용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. 자, 이렇게 가발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. 다음번에는 알리 가발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벌써 화가 나는데요. 네, 일단 왜냐면 제가 1800원짜리 가발을 한번 구입해봤거든요. 벌써 거지 같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